풍선 하나로 만든 옴벌룸 별입니다. 방울 개수는 총 20개인데요. 여기서 꼬지복복이 방울 5개를 빼면 총 15개의 방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를 링크룸 풍선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을 만드는 재료는 6인치 그래파이트 15개와 5인치 그래파이트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파이트 5개로는 작은 사이즈를 볼 건데요. 우선 펌프 왕복 한 번으로 불어줍니다. 홀수기 때문에 하나는 도플릿 한쪽에 묶어주면 됩니다. 매듭은 최대한 바짝 지어주세요. 도플릿 또 하나를 같이 연결해줍니다. 소리는 늘어지지 않게 최대한 손으로 밀착되게 잡은 상태에서 묶어줍니다. 매듭은 최대한 당겨서 바짝 묶어줘야지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 끝과 끝을 함께 묶어서 링을 만들어줍니다. 매듭을 5개의 링으로 묶었고요. 여기서 매듭들은 가위로 정리해 줍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번에는 10개짜리 링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스펀프 왕복 4번으로 불어줍니다. 두 개를 매듭지어 도플릿으로 만듭니다. 매듭은 최대한 바짝 지어주세요. 총 5세트를 만들어서 한 줄로 연결하겠습니다. 풍선 10개가 한 줄로 연결됐고요. 역시 끝과 끝을 함께 묶어서 링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큰 원형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매듭을 역시 정리해줍니다. 5개의 작은 원과 10개짜리 큰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서로 연결하기 위한 풍선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풍선 5개를 이용해서 펌프 반번 정도 크기로 불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뒷구 매듭은 가위로 정리해줍니다. 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링과 큰 링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링과 큰 링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자리는 두플릿을 묶을 때 뒷구로 묶었던 자리가 별의 뾰족한 바깥쪽 라인이 되고요. 꼬리로 묶은 자리가 안쪽 링과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5인치 반펌프로 부는 풍선을 두 방울로 나눠 꼬아줍니다. 충분히 꼬아주고 작은 링 쪽에 꼬임을 걸어줍니다.
지금 바깥쪽 큰 원에 위치하는 부분은 꼬리로 묶은 자리에 끼워주는데요. 코인과 코인이 최대한 밀착되도록 모아준 상태에서 속에 넣은 방울 하나를 돌려 두 개의 풍선이 모이도록 꼬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갑니다. 이번에는 바깥쪽 풍선 두 방울 지나서 그 다음에 항상 꼬리를 묶은 자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입구로 묶었던 자리는 바깥쪽 뾰족한 위치에 놓이는 거고요. 안쪽 꼬리로 묶었던 자리가 작은 링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양이 평평하게 펴지도록 방울 위치들을 최종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됐고요. 풍선 260으로 하나를 만든 별의 모양과 유사하고 거기서 차이점은 연결되는 꼬임점에 이 풍선의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방울 형태를 끼워준 차이가 있습니다. 260 풍선을 이용해서 만든 아이템을 확장해서 장식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 형태를 잘 이해하면 그런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링크 풍선을 이용해서 만든 큰 별 장식 아이템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